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권위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 속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본유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잘 보호하고 또 영원의 타락함이 없이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에는 바로 그 온유한 성품이 너무나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착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뭘까? 선한 성품. 이 선한 성품을 가지면은 세상에서는 조금 얕잡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온유한 것보다는 좀 강한 성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어떤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동기가 다른 우리들은 이것은 그런 세상의 그 개념에 관여하지 않 개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서 보는데 바로 온유한 성품은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성품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온 자들,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온 그 상태는 온유함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온유함 자체가 또 그 영혼을 타락에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또 죄에서 보존하는 것, 빠지지 않게 죄와 악으로부터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 온유한 그 성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데는 절대 필요한 요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분으로서 모두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또 교회에게 주신 그 임무로는 세상에 이제 전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전하는 자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 또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온유한 심령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위에 더하여서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한 가지 덕성에 대한
그런 교훈인가 보다 하고 말하면은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갖춰졌어야 될 인간이 그동안 갖추지 않았던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갖추지 않았다면은 미처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히 요구되고 당연히 마땅히 가졌어야 될 성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선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온유함이 그다지 이렇다 할 뭐 유익을 가져다 오지도 않고 뭐 어떤 특별한 필요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아쉽게도 그런 세상의 물결을 함께 타고 달려온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60년대 이후부터 60년, 70년대, 80년대 말까지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가 부끄러운 기독교가 됐다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어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할 때는 그 붕사 시절에 과거의 그 붕 시절에 그 많은 붕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때 그 붕사들의 그 스타일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의 그런 그 이미지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호감을 주었다기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쩌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한 가지 그러한 그 스타일에 굉장히 매료되곤 하는 그러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붕사는 호통도 치고 사람을 막 함부로 야단도 치고 그랬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스타일과 또 그런 말하는 내용이 함께 갔습니다. 보통 남을 때로는 남을 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이것은 그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역사 속에서 그 환경상 많은 시련을 갖고 왔기 때문에 슬픔이 많고 억눌림에 대한 한이 많은데 그런 어떤 성공적인 그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필수적인 문제들은 놔두고 그 설교자의 그 폭발적인 그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 바람에 기독교에는 복음도 이렇게 함께 전파가 되었지만은 그 이제 인간상 뭐 어떤 그 인물상 이런 카리스마틱한 그런 어떤 이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한 그 강한 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과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버려두고 성경과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또 가져옵니다. 강압적이고 쌓아놓은 인상은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그 당시 시대에는 신앙인이고 또 불신자이고 간에 그런 어떤 저 강력한 그 쌓아놓은 그런 그 인물상을 대단히 선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역경을 이긴 사람, 이 어려움에서 모두가 배고프고 모두가 서럽고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는 안심하고 호령할 수 있다. 그것은 뒤에 굉장한 뭐 재력이라든지 권력의 그런 지지를 받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봉사들이 공헌하는 것도 많지만 그 대신 이제 교회에 좀 부작용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은 그 외면하고도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우리 과제를 주는 그런 우리 신앙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성공담을 듣고 내 성공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야 성공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화를 잘 내야 뭐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성공한 자의 특권. 누가 화를 내면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화는 함부로 못 냅니다. 성공한 사람만 내는 거죠. 아, 특권이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목사가 되면은 첫날부터 화를 내는 연습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잘 내야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굉장한 영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봤습니다. 싸나오면 영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채 버리지 못한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서의 그 권세와 성취를 좋게 보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죠. 또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쟁취, 싸움으로 뺏는 것이 용인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것을 뺏으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언급할 것도 없는데 그냥 초등학생 앞에 두고 얘기한다 생각하고 결과가 뭐냐면 지옥 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는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겸손과 온유가 꽤 정착되고 그 가치를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그런 국민적 정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뒷걸음질 쳐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게 조금 교회답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함께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유, 겸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와 그 강한 호통치는 그 매력과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혼란을 갖고 마음의 정리를 쉽게 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높은 자가 군림하고 뭐 호령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인데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인자는 당신을 가리켜 일컫는 말씀입니다. 나도 섬기려 왔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에 있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부분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잘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습득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격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된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첫 그 배움에 대해서 실행할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가진 남겨진 그 모습은 교만한 것이었다. 우린 교만 덩어리였는데 모든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연결되었는데 근본이 다 교만했는데 이걸 싹 벗게 되었다. 복음은 겸손해야 너희를 구원하리라, 축복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천국을 주리라. 그래서 모두가 겸손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일치되도록.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데 겸손으로서 똑같은 모습을 이 부분으로서 일단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우리 교회에 된 자의 하나님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그 첫 그 미션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온유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란 무엇일까?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온화하고 정중, 폴라이트한 정중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주장은 모두 챙기지 못하겠죠.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려니까 많이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 권리를 많이 포기하는 것을 그 개념을 함께 갖고 갑니다. 나 온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권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되질 않는 거죠. 많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가 온유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자세입니다. 겸손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매우 유사한 성질이고 다 자기를 내려놓고 둘 다 남을 위한 성품입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자세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가 아닌가는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짝꿍처럼 함께 오는 것인데 겸손함이 없으면 온유함을 가질 수 없고 교만한 자는 절대 온유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온유한 척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악하게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은 흉내는 내도 길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온유는 완전 반대적 성질이기 때문에 흉내를 내려고 해도 튕겨져 나갑니다. 오래 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게 되는데 성질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겉으로만 모양새를 두는 것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참 겸손, 뿌리 내린 참 온유입니다. 그래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대번 어떤 그 사람이 소심하고 조금 자신감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별명인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용기가 없다, 좀 기세가 약하다. 어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좀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고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온유한 것은 그저 누구랑 싸우지 않으려는 데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온화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온화한 사람이 매일 겪는 그 손에 자기가 누릴 거를 포기해야 되는 많은 그런
자기와의 그런 뭐죠? 니고시에이션, 자기 네고를 자꾸 해야 돼요. 복수하지 않겠다, 안 갚음하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상대 모든 자기가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좀 공격적이지 않게 자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대받아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서 약간만 좀 날카롭게 들어오면 뭐라고 하고서 거기에 아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싸움도 잦고 모두가 긴장이 되어서 항상 그 되받아칠 응징할 그 자세가 되어 있죠.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한 자가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또 불편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픔도 많이 겪어요. 네, 거기서 뭘 굉장히 상처받는 것을 했는데 아 네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밤새 아픕니다. 보통 사람 같은 세상 같으면 뭐라 그랬어 그래서 금방 해결을 하고 깨끗이 털고 나오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원하는 자기의 그 원하는 마음이 자신의 성품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온유와 온유를 두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단지 온유를 많이 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어있는 좀 미묘하지만은 다른 두 가지 뜻이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면은 단지 온유 하나로만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면 마치 이렇게 스타일상 내가 온유, 나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참 뜻이 무엇일까?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온유함, 그야말로 그 말 자체로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건 따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다정다감, 상냥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살펴주고 상대방이 어렵지 않게 상대방이 편안하게 친절을 베풀고 이게 온유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진짜 이 단어를 단어의 동전이라고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아니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그 한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실체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온순함이 있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온순함이 뭐죠? 착하고 고분고분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순해, 착해. 이제 그게 그거죠. 그 영어의 단어에도 그렇게 우리가 온유, 온순을 나누듯이 그렇게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란히 동등하게 경쟁을 합니다. gentleness라는 말이 있고 또 meek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온유하다고 쓰는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말할 때도 상황과 또 어떤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써야 돼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쓸까? 온유를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온유해버리면 끝이지만 영어로는 무슨 단어로 해야 될지를 상황적으로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 meek, 뭐 gent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모습에서 그 부각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말한다면은 gentle 이렇게 그래서 온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 뒤에 있는 그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착하고 고운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자면은 온순입니다. Meek, meekness.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쓰고 온순이라 읽는다. 이렇게 온유라고 쓰고 온순이라 읽는다. 그래서 온유라고 말은 하지만 머릿속은 온순,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성경 개념이 비로소 옳게 정착이 되죠. 이렇지 않으면은 전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정, 모습을 많이 부각한 반면, 온순은 내면의 실제 내면의 그런 퀄리티를, 어떤 성질을 중요시합니다. 겉은 꾸며서 할 수 있죠. 온유야, 집사님 나 온유하죠, 이렇게 하면 온유할 수 있죠. 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짜로 할 수 있지만은 내면 온수는 못하거든요. 이리 오세요,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요, 가짜로 하기가 어려운 거, 본래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성질이 좀 거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거친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예수 믿고도 쉽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거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부터 계속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쁜 날, 내일은 계속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계속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냥 나 원래 거칠어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태도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으니까 오늘 나는 내가 모나하고 좀 거친 표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온유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면은 네가 하는 척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하는 자는 비록 아직 좀 모난 부분이 즉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훈련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합당히 여겨주심을, 주님의 기쁘심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역시 온순한 것으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 어떤 온유라는 것 자체를 누가 이룩해낼 수 있다면 늘 온유한 성품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다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바탕이 온순하지 않으면 그 온유함은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고.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온유한,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그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인간으로서의 뭐 약점도 많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남과 매우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착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거친 성격과는 완전히 뭐 반대된 쪽입니다.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봐도 나는 이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꼭 보면은 그는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아닌 무슨 관찰자일 뿐입니다. 계속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그냥 암소리 않고 갑니다. 저 왜 가죠? 언제 가나요? 왜 가야 되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을 떠났는데 자기 조카랑 같이 이제 목양을 하는데 이제 가축을 이제 기르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잘 비즈니스가 잘 된 거죠. 서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물도 부족하고 그 초지가 부족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하수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카야 로사, 네가 동으로 가려면 내가 서로 갔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네가 먼저 정해 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의 우선 선택지를 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아브라함아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줄게 하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좋게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어떤 새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마므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나타난 그 새 나그네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죠. 그냥 나그네 남자 셋이 왔어요. 그걸 대접했습니다. 대접했는데 이렇게, 이야 나도 한번 나그네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저렇게 잘 대접할까.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를 구하겠다,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너를 구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도시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야 우리 가족 이제 다 여기서 떠나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빠이 안녕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살려주면 안 됩니까? 제발 여기 의로운 사람 같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자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한 번 좀 보시죠, 더 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멸망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그는 어딜 가든지 그 심성이 착하고 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어서 누구랑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독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다시 영원토록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던 그 아들이 없을 그런 상황인데도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놨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아들 꼭 지금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좀 믿어도 너무 믿는다,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그런 성품. 그의 특징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친절하느라 많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이거 왜 온유하니라를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성질이 굉장히 날카롭고 무자비하고 또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지적질을 잘하고 야단치는 걸 잘했고, 그리고 그래야 백성들은 그나마 삶이 어렵고 한데 그들은 늘 이런 억압 속에서 슬픔, 뭔가 좀 신앙으로 일으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하니까, 뭘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슬픈 절망 속에 남겨져 있는데, 그런데도 늘 그들은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라 하고서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너희는 못하냐, 나같이 안 되느냐 하고서 호통치는 거,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즐거운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해? 나같이 못하냐? 즐거운 거야 자기는. 근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냥 절망 속에 소망 없음에 남겨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갖고 가는 것인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날카롭지 않다. 난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연약함을 대신 메꿔주고 아픈 자에게 함께하고 사회에 지위가 없어서 사회에 무시당하는 자에게 그 나란히 친구가 되어주고 버려진 자에게 같이 동무가 되어주고 권세가 없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소망이 없는 모든 자에게 그 따뜻한 섬김으로 위로해 주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억압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 곤궁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감동을 받습니다. 소망의 어떤 여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은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성품을 이해를 못하니까 뭔가 약하구나, 뭔가 소심하구나, 뭐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할 때는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냥 스스로 자기를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재판을 받으면서 그를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몹쓰게 욕을 하고 그랬지만은 마음 상한 그런 말들을 많이 그에게 하여서 매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잡히셨을 때는 이 재판받았을 때 대제사장이나 이런 또 빌라도 앞에서나 또 이런 군사들한테 고문을 당하실 때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는 연한 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절에 보면 그 첫 줄기 그런 거 있죠. 첫 이삭 연 누가 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욕을 받으셨지만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나의 이 아픔 하나님은 아신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해하려고 끌고 가도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아무 반항 없이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양의 모양처럼 그는 난폭한 분이 아니었고 입에 그 간사함이 없었고요. 간사하게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그러지 않고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무실당해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그가 이 악한 자와 함께 죽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범죄자 중에 하나구나 하고 사회적으로는 저도 범죄자야 이렇게 심하게 그가 그렇게 다뤄졌지만은 사실은 그가 저렇게 연약하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런 중에 그 5년 중에 저들 위해서 그에게 범한 자들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도 되는 상대로 봤으나 오히려 그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아픔도 참아내고 고통도 견뎌내고 고통을 뿌리치고 아파야 되는 사실을 비껴가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온유한 성품으로 이 모든 그가 겪어야 될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이 선택한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믿는 자들,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자들. 이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온유한 자들의 원래 온유한 자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뭔가 자기가 소극적이고 겁이 있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자죠. 온유하다고 해서 화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온유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죠. 왜냐하면 난 모세가 온유하다고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야, 강직하고 강력하다, 목소리도 엄청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라고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온유했지만은 원래 온순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얌전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바보같이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자제라고 절제하는 거죠. 절제는 값을 치릅니다. 자기 절제는 아픔을 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이, 자제라는 것이 아픈 현상이에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하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반란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모세를 반대를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무섭게 처단했어요. 그가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또 그가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열 번이나 와서 바로왕 나오시오 하고서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을 처음 뵐 때 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 말에 능치 못합니다. 라고 제발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아, 모세는 말을 좀 더듬는구나. 말을 잘 못하는구나. 뭐 그런 거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너무 좀 더 단면적인 것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 뭐 대화를 해서 이렇게 카시마틱하게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질 못한다. 나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순한 사람이라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왜 해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은 유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타오르는 그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잘 지키는 성품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온유하시지만은 성전을 강대 구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상인들을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채찍으로 다 치시며 내쫓으셨죠. 굉장히 강직한 것으로 분노를 나타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데 대해서, 거룩한 일이 침해당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모욕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아파야만 하는 안에서의 자기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제력이죠. 통제하고 있는 것, 편안하게 남에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은,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슬프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안 갚음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자세가 안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상처 받으면은 거기서 딱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돌아서서 오곤 하죠. 이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게을리하지 않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는 심령, 절대 좌시하지 않고 마지막 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는 심령,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 온유한 심령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한 궁극적인 기쁨이 저들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않고 잘 모십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자, 나는 조금 아프되 우리들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질만을 얘기하자면은 온유한 사람은 그런 개인적 명성,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모두의 유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공손하고 사려 깊고 또 자신의 권리를 많이 포기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나를 섬겨 주기 때문에 저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싸우는 데 준비된 자 같이 되지 말고, 더욱이 이 도시형 한국인 또 도시형 우리의 삶의 환경은 굉장히 날카롭기 쉽고 많은 그런 싸움하는 그런 전투용으로 무장된 우리 심성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라,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자세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이를 파헤치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세상은 잊어버리고 나를 강타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지만 나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인정할 날이 있다. 이 말씀이 결국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그 말씀이에요. 쭉 앞에 있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 그래도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 국률이 여기며 서로 돌봐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선을 행하느냐, 왜 사랑을 베푸느냐, 하나님의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 계신데 무슨 해가 되겠느냐.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구원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비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 일을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 온유함이, 내 겸손함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성공을 소원하고 바라는 강력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때가 되면 다 너희를 눕히시리라. 할렐루야.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성품이에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되리라 성경 말씀하는데 팔복,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인간이 와서 받을 복이 딱 8가지인데 8가지인데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다 온유해요. 온유한 자. 팔복이 다 온유한 것 같아요. 심령에 관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에 청결한 자, 다
그러나 또 거기에 더해서 아플 것이다. 너희는 고난이 있겠지만은 견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다. 아유, 나는 빠질래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성격입니다. 이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되 온유한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유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사랑을 베풀고 친절해야 되고,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는 한 껍질 벗겨져서 그곳에서는 더 온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선한 그런 의지, 하나님의 의의를 삼아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많은 그 성품 훈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원수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 뭡니까, 교회 고난이 없어요. 오늘 고난을 우리 고난, 교회가 자기의 정체, 교회가 자기 교회를 가지려는데 교회 고난을 빼고 변환이 없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되, 온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힘을 합하여 교회를 어려움에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온유하여서 모두가 행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임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이제는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선하고 주님의 온유한 그 귀한 심령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심령 내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지막 날을 의지하는 그 신뢰, 그 날을 고대하는 나의 마음을 심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유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되 놀라운 힘을 낼 수 있는, 저력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온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일에 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